일반적으로 사냥개는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그러나 진돗개의 경우 훈련보다는 본성에 가까운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1995년 세계 최고 권위의 애견단체 FCI가 진돗개의 용도를 사냥으로 정한 명백한 이유이다.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진돗개에게 쥐잡기가 바로 그렇다. 이 손쉬운 사냥감이 진돗개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스파링 파트너. 그래서 진도에는 고양이가 없다. 너구리를 상대로 진돗개의 사냥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먼저 개가 쉽게 오를 수 없는 나무 위에 너구리를 올려놓았다. 날쌘 점프 실력도 사냥의 중요한 기본기이다. 이번에는 너구리가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놓아주었다. 개들은 이내 너구리의 도주로를 감지한다. 원래 야산에 사는 너구리지만 예민한 두 개의 개코 앞에서 빠져나가기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진돗개보다 10배는 몸집이 큰 멧돼지의 경우는 어떨까? 덥석 덤벼들지는 못했지만 진돗개는 일단 적극적이고 강한 경계심을 나타낸다. 사냥 경험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무모하게 멧돼지에게 달려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만일 힘 좋은 멧돼지의 주둥이에 한 번 받친다면 상대는 최소한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개의 경우에는 덩치 큰 멧돼지를 공략할 공격 요령을 안다. 진돗개는 대단히 그 영리해서 외국 견종과 비교했을 때 무모하게 돼지한테 달려들지 않고 후방에서 먼저 공격을 시도해서 돼지가 서서히 무너진다 하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면은 즉시 달려들어서 돼지를 잡는데 그 점은 다른 견종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그 다치는 률이 낮습니다. 진돗개는 과연 훌륭한 사냥개일까? 실제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 진돗개 사냥 경력 25년의 박 씨가 오랜만에 사냥에 나섰다. 됐고, 가자!
어느새 눈치챈 개들이 신이 났다. 사냥은 진돗개의 본능을 발산하는 일이다. 장대 하나 없이 맨손으로 떠나는 사냥길이 오히려 산책하러 나서는 모양이다. 사냥에 나선 진돗개는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간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개를 사람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독립성이 강한 진돗개는 사냥감을 발견한 즉시 직접 달려들어 해치우기 때문에 주인에겐 총도 장대도 무용지물. 그러니 맨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은 그도저도 쉽지가 않다. 10년 전 같은 경우는 사냥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꼰이나 노루, 멧돼지, 뭐 토끼 같은 사냥감들 많아가지고 개들이 수시로 이렇게 노루나 이런 사냥을 해온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냥감들이 별로 없죠. 배고프던 시절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했던 진돗개는 모두 훌륭한 사냥개였다. 그러나 사냥감도 또 사냥할 필요도 없는 지금 진돗개의 사냥 능력은 점점 퇴화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 근처에서 노루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 집단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 사냥 경력이 있는 10여 마리의 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큐트는 중심 지점이 올라갔고 노루가 이리 빠지니까 이 목 부근 여기 정상에서 목을 지키고 평안이는 이쪽 우측에 저수지 부근 이쪽으로 후면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잘 지키고 이쪽 정석인에게도 지난번 노루를 잡은 경험이 있으니까 좌측에 여기 목 부근을 잘 지키면 되겠어요. 많은 개들이 모이는 집단 사냥에서는 노루가 다니는 목마다 사람과 개를 함께 배치해 포위 공격을 한다. 사냥개는 우선 산을 잘 타야 한다. 개가 짐승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그 점에서 진돗개는 탁월한 사냥개다. 일단 우리 산세에 알맞은 몸매를 타고난 진돗개는 거친 잔털을 가지고 있어 가시덤불이 많은 우리 산에서도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허리가 길어 오래 뛰어도 지치지 않는 지구력은 외국의 다른 사냥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 산에 올라온 이상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 많은 진돗개들은 질투심에 서로 격렬히 싸우기도 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진돗개는 꼬리로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심하게 말린 꼬리의 경우에는 방향 전환이 쉽지가 않아 사냥개로서 적합하지 않다. 누군가 노루를 발견한 모양이다. 이리 넘어왔다 이리. 그래. 아 여기에 사람이 없었나? 발 빠른 노루를 결국은 놓치고 말았다. 호랑이보다 빠르다는 노루다. 노루가 낮에는 자고 밤에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다가 개가 가서 딱 포위를 하면 푹 일어나서 훅 뛰다가 서요. 그때 물지 같이 뛰어불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대신 이게 바람 내 거를 맞는 개가 있고 바람을 따서 고개를 들고 가는 개가 있고 땅을 땅내를 맞고 가는 개 있는데 계속 노루가 가면은 10리고 20리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 노루가 거기 돌아가서 다시 일어난 자리로 와서 다시 죽을 때가 있어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운 좋은 날은 하루에도 서너 마리의 노루를 잡았다는데 이제는 노루 사냥도 쉽지 않을 모양이다. 다음 날 사냥팀은 다시 모였다.
오늘은 별다른 회의 없이 일단 노루 추적에 나섰다. 대부분의 사냥개는 냄새로 사냥감을 추적한다. 진돗개의 후각은 유난히 뛰어나서 노루가 지나간 지 6시간 후에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노루의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 분명 노루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오늘도 사냥은 실패로 돌아갔다. 노루 사냥 셋째 날. 산 어딘가에 노루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일단 노루의 낌새를 눈치챈 개들이 오늘은 더욱 분주히 추적을 시작한다. 추적을 시작한 지 2시간. 백구 한 마리가 갑자기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젠걸음을 시작한다. 뭔가 상황이 시작됐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니 진돗개는 노루 사냥에 성공했다. 이들은 과연 명사냥꾼이었다. 고대의 벽화나 민화 속에서 우리는 사냥하는 개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렵시대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개는 분명 수렵용으로 한 몫을 단단히 했다. 그렇다면 개는 언제부터 사냥을 시작했을까? 지난 1983년 발견된 해남군 군곡리 폐총. 철기시대의 중요한 유적인 이곳에서는 개의 유골과 함께 많은 동물의 뼈들이 출토됐다. 대체적으로 기원 후 1세기경의 그 폐총에서 이와 같은 개뼈가 발견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턱뼈, 아래턱뼈, 거의 완전한 그 어미개가 발견됐는데요. 같은 층에서 발견된 뭐 사슴뼈라든지 멧돼지뼈 이런 뼈들 그리고 당시에 발견된 출토 유물을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도 당시에 그 수렵에 이용됐던 사냥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골의 두개골 지수는 현재 진돗개와 비슷해 진돗개의 손조로 추정된다. 현재 진돗개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중 해남의 폐총에서 보았듯이 원시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원래 개가 있었고 진도에서만 그 원형이 잘 보존돼 지금의 진돗개가 됐다는 토종견설이 가장 우세하다. 1938년 일제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는 내선일체의 도구가 되어 일본 토종계의 품종 개량을 위한 실험용으로 많은 수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 후 1967년 진돗견 보호육성법이 제정되어 진돗개는 온 국민의 사랑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진돗개 하면 먼저 백구를 떠올리게 된다. 중형견에 속하는 진돗개의 얼굴은 전체적인 인상이 친절하고 예민해야 하며
꼬리는 장대 모양을 비롯해 좌우로 향하거나 말린 꼬리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황구는 털빛이 우리나라의 토양 색깔과 비슷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백구와 황구가 진돗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사실 진돗개의 모색은 다양하다. 한때 혈통 고정을 이유로 황구와 백구만을 진돗개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지금은 그 수가 적지만 검은 모색의 내눈박이나 황색의 털에 몸 전체에 회색빛이 섞인 제구, 호랑이 털빛의 호구도 모두 진돗개의 한 종류인데 모색이 진할수록 용맹하다는 얘기가 있어 더욱 흥미롭다. 진돗개는 정면에서 보아 팔각형의 겹개와 역삼각형의 헛개로 분류할 수 있다. 진도에서는 겹개와 헛개가 고루 분포하는 반면 육지에서는 겹개를 선호해 그 수가 월등히 많다. 진돗개는 수렵 본능적인 수렵견이면서 애형에서 수렵성이 나와줘야만 진돗개의 특징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전체 눈 2분의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 눈썹에 가차올수록 용맹스럽고 투지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 있는 감각모는 균등하니 양면 다 일정하니 분포되어 있어야 되며 턱수염이 3개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꼬리는 그 개의 전체 마스코트라고 하는데 꼬리 달린 부분이 이 후지의 밖으로 쳐져서는 안 되며 오른쪽으로 말리거나 왼쪽으로 말리거나 장대꼬리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근이 힘차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진돗개 모양은 이 두상 자체가 약간 긴 듯하면서 여기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죽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눈매가 있어야 돼. 눈이 좀 그 야성미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털은 이렇게 거칠거칠 한 듯 해야 좋고 두상이 짧으면 다리도 짧고 몸도 둥둥평이 되기 때문에 날렵성이 보이질 않지요. 외모도 중요하겠지만은 외모는 좀 떨어지더라도 주인한테 충성심이 강하고 또 선양성이 투철한 개가 진짜 좋은 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도에는 개시장이 선다. 좋은 강아지를 찾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곳. 그러나 많은 진돗개 신화의 주인공들이 모두 잘 빠진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진돗개를 좋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한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던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진돗개가 있다. 최근에는 모 컴퓨터 회사의 광고 모델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진돗개. 11살인 백구는 이미 그 집안의 가족이었다. 우리 백구 어디 가 있냐? 이리 와. 옳지, 내 강아지 나오는구나. 자, 가자. 저리 가서 풀자. 오면 내 딸 이쁜 거. 대전에서부터 그야말로 천리길을 달려온 믿기지 않는 그 사실에 모두들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백구는 결국 7개월 만에 가난한 주인을 찾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자석분 합니다. 반갑디다. 나가서 죽은 자석이 살아오는 것 같아. 꼭 마음이. 그날 그때는 어미어미 사람보다 낫다. 사람도 새끼 떼어놓고 기어나가고 나가서 들어도 안 하는데 너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게 더 귀엽고 더 반갑지. 그럼지로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진돗개에게도 백구와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을 위해 진도군 의심면 초사리에 마을개 5마리를 선발했다.
각각의 번호를 정하고 개목에 번호표를 달았는데 분실에 대비해 연락처를 함께 기록해 두었다. 여기서 1번 개는 바닷가를 향해서 4km 가는 겁니다. 도로로 가지 않습니다. 4km. 이 실험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묶어서 기른 개는 방향 감각에 대한 퇴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로 노화 기른 개를 대상으로 하되 특별히 훈련된 개가 아닌 보통의 평범한 가정견을 선발하기로 했다. 5번 개는 소원면. 1번 개는 4km 떨어진 송천, 2번과 3번은 출발점에서 8km 거리인 향동과 돈지, 그리고 4번과 5번은 진도대교를 넘어 해남군 화원면 35, 36km 지점으로 정했다. 꼭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약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출발하시죠. 예. 나 이거 서울도 갔다 와도 걸어만 지발로 걸어만 가면 대부분 옵니다. 8km가 1시간 정도면 와요. 어딜 가든지 끝구만 가면 100일도 찾아옵니다. 해남까지는 기억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돌아올 겁니다. 바닷가 마을에 사는 멍멍이에게 이곳 풍경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도 4km 정도는 산책 삼아 다닌다고 하니 집까지 돌아오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다. 꼭 찾아왔나? 지 찾아야 돼. 멍멍이는 오히려 취재팀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었다. 싱거운 달리기 경주 한 판쯤 치는 듯한 멍멍이는 그저 목이 탈 따름이다. 이번 한국인은 8km 반환 지점인 향동마을까지 산길로 돌아왔다. 마을 앞 차도에 인접한 곳에 사는 탓에 교통사고가 무서워 주로 묶여서 자란 한국이에게 외출은 그리 잦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3번 해피의 반환 지점은 2번 개와 마찬가지로 출발점에서 8km 떨어진 돈지리. 현재 새끼를 베고 있는 해피를 두고 오기가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집에 가. 자, 가. 당황한 해피가 주인이 타고 떠나는 자동차를 따라갔다. 그러나 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35km가 넘는 해남까지 걸어서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일단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기로 했다. 트럭에 짐칸에 개들을 실어 차가 달리는 동안에도 주변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차를 처음 탄 개들이 멀미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 대신 출발지로부터 5km 지점마다 내려서 쉬게 했는데 휴식은 물론 현재 위치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번과 5번에게는 몇 가지 악조건이 있었다. 해질녘에야 반환 지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어두운 밤이 된다는 것과 찻길을 거슬러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다. 또 하나, 진도대교를 건너는 일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난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진도대교에서부터는 걸어서 건너기로 했다.
태어나서 처음 발을 딛는 낯선 해남 땅에서 혼자서 밤을 나야 하는 초하와 진순이. 그들은 과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반드시 돌아올 거라 큰 소리는 쳤지만 주인들은 내심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구역을 벗어난 포유동물의 회귀 능력은 동물 특유의 뛰어난 청각이나 후각, 즉 자기 생활구역에서 익숙했던 소리라든지 냄새 또는 향기 등을 인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개가 먼 길을 떠날 때 중간중간에 자기의 배설물을 놓거나 바람 부는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귀를 세우거나 코로 깊게 숨을 쉬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진돗개는 회귀 능력이 뛰어나다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회귀 능력이 진돗개 특유의 뛰어난 감각 때문인지 아니면 종 특유의 특성인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2번과 3번은 어떻게 됐을까? 2번 항구기는 발바닥을 작은 가시에 찔려 절룩거렸지만 건강한 모습이었다. 반환 지점에 풀어놓은 지 4시간 만이었다. 3번 해피의 집. 해피 돌아왔습니까? 3시간 만에 돌아왔다는 해피는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데꼬가 제가 사냥을 해서요 풀어놔도 그냥 더러워요. 안 더러운 건 진돗개가 아니지라. 밤 11시 취재팀은 해남쪽 진도대교 근처의 한 공사장에서 4번개 초하를 발견했다. 그러나 취재팀을 몹시 경계하는 눈치였다. 초하는 처음 주인과 헤어진 곳을 향해 달아나 버렸다. 5번개 진순이는 어떻게 됐을까? 진순이를 놓아둔 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취재팀은 어젯밤에 그 공사장을 다시 찾았다. 취재팀을 본 초하는 대교를 향해 달려갔다. 한참이나 주변을 살피던 개가 놀랍게도 대교에 들어섰다. 대교를 건널 모양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초하는 대교 건너기를 포기한 채 되돌아오고 말았다. 밤새 그랬던 걸까? 언젠가 꼭 대교를 건널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취재팀은 4번개 초하를 기다리기로 했다. 취재팀은 대교의 끝지점에 위치한 관광 안내소의 옥상과 대교 뒷산 팔각정에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로 무전을 통해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긴 기다림이 시작됐다. 알았어요. 새벽 1시 반 무언가 달리는 물체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4번개 초하가 드디어 대교를 넘었다. 차량 통행이 없는 새벽 시간까지 기다린 것이다.
이제 집까지는 좀 더 쉬운 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 취재팀이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 돌아온 초하가 꼬리를 흔들며 취재팀을 반겨주었다. 언제 왔습니까, 4번개? 개 언제 왔어요? 사흘 만에 왔습니다. 사흘이요? 네. 빨리 왔는데요? 네, 빨리 왔습니다. 여기 다루만 넘으면 그냥 옵니다. 여기는 다루만 넘으면 뭐 시간째로 와요. 뭐 좀 살이 좀 빠진 것도 같은데? 아니, 그다지 기도 빠진 줄도 모르고 싶다. 살은 빠진 줄은. 근데 한 사흘 굶어 놓으니까 걔도 먹나 가서 너 집에 와서 더 잘 먹던만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뭐 다쳐 가지고 왔어요? 예, 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안 내려. 예, 이쪽으로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다. 5번 진순이가 심하게 다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 어디가 다쳤어요? 예, 다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뒤를 많이 다쳐 가지고. 예, 한번 열어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뭐 타고 나가지고 멍이 이렇게 파랗게 들어 있어요. 전혀 다리를 좀 못 쓰고 있습니다. 밥을 이렇게 잘 먹고 똘똘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쳐가고 엄지로는 밥을 잘 안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다. 그러니까 제가 2초소로 가던 중에 어떤 그 하얀 그 진돗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개를 가지고 보니까는 그 교통사고가 났는지 뒷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초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와서 뭐 음식 주니까 집에서는 잘 먹고 그래요. 이래도 정말 불쌍해 죽겠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네 마리의 개가 주인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고 한 마리의 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회기를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실험의 성공률 80%보다 더 큰 믿음으로 진돗개의 회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한사코 누추한 집으로 돌아왔는가? 진돗개만의 뛰어난 방향감각 때문일까? 취재팀은 그것을 한 주인만을 섬기려는 진돗개의 고집스런 충성심이라고 결론 내리기로 했다. 등산객을 안내하는 개가 있다. 한때 잘 나가던 여행 안내서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던 명물. 그 누렁이 또한 진돗개이다. 누렁아 가자, 가자. 누렁이는 언제나 앞장서서 산에 오른다. 가자. 아, 안내 잘한다. 우리 따라가면 되냐? 사실 이 개가 해남 대둔사의 명물이 된 것은 누렁이 엄마 때의 일이다. 서울 사람들이 이거 오셔갖고 이제 새끼를 그때 뵀거든요. 네. 새끼를 뵀는데 이제 자꾸 머시기를 저 손님들이 얼마를 돈을 줄 테니까 새끼 나면 한 마리 주라. 네. 그러니까 이 개가 눈치를 채갖고 예. 산에 가서 정상에다 그냥 놔버렸어요. 바위 속에다가. 얼른 내려가자. 그렇게 태어난 누렁이. 얼른 내려가자. 얼른. 놀랄 만큼 영리한 안내견의 자리는 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다. 그 책자에서만 보고 등산 안내를 잘한다 해서 설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대로 아주 무척 영리한 개네요. 일기함으로 간 거, 부감으로 간 거 딱 사람 마음을 미리 꿰뚫어가지고 이거 먼저 앞장서고 그래.
진돗개는 과연 영리한 개일까? 일반적으로 개의 지능지수는 3살 박이 아이와 같다고 한다. 벽파 나와. 이리 와. 그렇지. 붙어. 이제 천천히. 그렇다면 훈련 시작 한 달째인 진도산 벽파의 모습을 통해 진돗개의 지능지수를 가늠해보자. 올라가. 요, 로, 갓. 똑바로 앉아. 헤이. 똑바로 앉아 나보고. 그렇지. 잘했어. 잘 앉고. 차렷. 어이구 잘하네. 쏟. 차렷. 굿. 기다려. 잘하네. 벽파 잘한다. 그렇지. 훈련 과정에서 보이는 진돗개만의 몇 가지 특징을 주목할 차로, 필요가 있다. 차로 뛰어. 먼저 다른 됐어, 종류의 좋아. 개들은 먹이가 있어야 훈련이 가능하지만 진돗개의 경우에는 벽파, 먹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다시, 않는다. 또 하나, 만일 훈련 과정에서 다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진돗개를 심하게 잘했어. 때린다면 개는 무척 사나워지고 훈련은 더욱 어렵게 되고 만다. 앉아. 진돗개의 훈련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영리한 진돗개의 경우에만 있는 예외적인 일이다. 어이구 잘하고 쏘! 됐어. 아치로 올로 갓! 굿! 그렇지. 진돗개의 이런 영민한 모습은 다른 종류의 개들과 훈련 모습을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진돗개에게 15일이면 족할 기본 훈련. 5개월 된 독일산 개의 모습이다. 다리가 긴 포인터의 경우에도 쉽지는 않다. 군용견으로 쓰이는 세퍼드는 훈련에 익숙하다. 그러나 진돗개와 비교해 훨씬 둔탁한 몸놀림은 특수견으로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퍼드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돗견도 주인을 좋아하고 한 주인에 충실할 수 있고 경계심이 강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훈련만 잘 시킨다 그러면 가정견으로서 아주 훌륭한 개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돗개는 지금 이렇게 훈련 몇 가지 이렇게 보신 내용과 같이요. 굉장히 개가 몸이 가볍고 날렵해가지고 우리나라 기호 풍토나 무슨 산세에 맞게끔 아주 밀접한 개가 돼가지고 훈련의 묘미가 상당히 뛰어나죠. 꽝 끌어 들어오지. 어이구 잘하네. 주서.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착해. 여태 갔다 놓. 아이고 착해. 어이구 이뻐라. 사람보다 낫다. 야. 집을 지키는 가정견으로서도 진돗개는 손색이 없다. 섬세하고 예민한 행동 하나하나가 번견으로서는 물론 주인의 친구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낸다. 그리고 한 번 훈련한 것은 절대 잊는 법이 없다. 그 애국개는 거의 안개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낳는 기간 내만 해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서는 모른다 하는데요. 진도는 제가 지금 한 십몇 년을 이렇게 쭉 겪어볼 때 안 깨고 쑥 깨고 잊어먹는 일은 없습니다. 애들은 천재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죠. 그래, 개와 함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다시. 벽파야, 이리 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팀의 촬영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열린 이곳 축제에서 벽파는 그동안 훈련했던 동작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완벽하게 해냈다. 벽파는 단연 영등제의 귀염둥이였다. MBC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우리 벽파가 특별히 입에 현수막을 묶고 있습니다. 천재견 진돗개. 손색 없는 이 애칭이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던 진돗개의 지능지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진돗개는 우리에게 그저 막연히 우수한 개였다. 그러나 이제 막 진돗개에 대한 세 가지의 실험을 끝낸 우리는 진돗개의 타고난 사냥 감각과 고집스러울 만큼 강직한 주인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영리한 두뇌의 진돗개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했다.
진돗개. 그들은 과연 소문만큼 그렇게 뛰어난 개였다. 일본의 3대 신사 중에 하나인 야스쿠니 신사. 신사는 바로 모든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다. 그러나 그런 일본의 신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고려의 개. 이는? 예. 고마이노. 난도 난도 시에요. 고마이노 되죠? 아, 고마이노 됐어. 지가노? 그래 이노 됐어요. 네. 예. 고마이노じゃないですか? 아, 고마이노. 예. これ何のために建てられたと思いますか。さあ、悪魔払いかなんかじゃないですか。ああ、そうですか。じゃあないかなと思いますので。狛犬。狛犬です。ああ、これ何のために建てられたと。これは魔除けでしょうね。ああ、そうですか。ええ。じゃあこれは元々日本にあったものなんでしょうか、あるいは他の国から。いや、例えば向こうでは。その国だろうね。ええ、向こうではですね。韓国だろうと思いますよ。昔の朝鮮半島から建てられたと。そうですね。 재앙을 없애기 위해 신사 입구에 세웠다는 한 쌍의 돌수호신. 그들은 그것을 왜 일본의 것이 아닌 고려에게 코마이누라고 부르는 것일까? 성덕왕 33년, 서기 734년. 신라가 조공물의 하나로 일본에 개 세 마리를 보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한 켠에 남아있다. 일본 서기를 보자. 천무천황 14년, 서기 686년. 여기에도 일본이 신라로부터 개를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 건너간 신라의 개. 당시 우리의 개는 대외 주요 교역물의 하나일 만큼 우수했던 것이다. 중국에도 우리나라 개가 수출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중일 삼국의 개가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기시대 원시 인류가 유목 생활을 하던 중앙아시아. 벌써부터 이곳에는 초원지대 유목민의 집과 가축을 지키는 번견과 먹이를 사냥하는 수렵견이 있었다. 이주를 시작한 인류는 개를 데리고 동아시아로 이동했고 사람과 함께 동아시아 삼국에 정착한 개들은 각자 그곳의 토양과 풍토에 맞게 토착화됐다. 따라서 오늘날 한중일 삼국의 고유견들은 이렇게 닮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토종개를 보기 위해 절강성을 찾았다. 고려와의 무역이 성행했던 송나라 시절, 고려로 떠나는 송상인들의 출발지였던 이곳 절강성은 거상 장보고의 주요 활동 근거지이기도 했다. 첫눈에 한국의 농촌과 닮은 곳임을 알 수 있다. 닮은 것은 또 있다. 이곳 절강의 토종개, 여기서는 절동견이라고 불린다. 크기와 외모는 물론 허름한 양은 그릇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이로 내어주는 것까지 모두 우리와 흡사한 모습들이다. 有很多种类的，就比如说狼狗，还有哈巴狗。这个狗种类是什么？叫什么？叫本地狗。主人是乖家的，这狗主人来了以后，它是很亲近的，就是外人来了要叫。 절강의 개가 이렇게 진돗개와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려시대 송나라 상인이 이곳의 개를 진도에 가져왔던지 아니면 그 시절 우리가 수출한 개가 절강개의 선주가 되었던지 뭔가 사연이 있음이 분명하다.
비교적 마른 책으로 양쪽 모두 날렵해 보이지만 우리 진돗개가 조금 더 야무진 인상이다. 시부야역 광장에는 한 충견의 동상이 서 있다. 이곳은 동경 사람들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 충견은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에는 모두 여섯 종류의 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아키타견, 시바견, 기슈견, 홋카이도견, 카이견, 시코쿠견이 그것이다. 이 중 우리 진돗개와 가장 많이 닮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세 종류의 일본 개를 찾아보기로 했다. 1931년 쇼와 6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키타견은 일본견 중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일본의 대표견이다. 아키타견의 원산지인 오다테현을 찾았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인을 기다렸다는 시부야역의 충견 하치코의 고향이기도 하다. 아키타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본견 중 유일한 대형견이다. 한때 이 개를 보다 강한 투견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양계와 무분별하게 교배를 하는 바람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종되기도 했지만 쇼와 시대 초기부터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의 아키타견이 만들어졌다. 몸집이 큰 아키타견은 머리 모양이 진돗개에 비해 크고 넓으며 아키타의 꼬리는 주로 감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찾은 오다테현에는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있었는데 아키타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홍보를 위해 아키타견 보존회에서 마련한 세계 유일의 개 박물관이 그것이다. 아키타견 초대 챔피언의 모습에서부터 현 챔피언의 모습까지 한 곳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아키타견의 역사와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키타견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맹인 헬렌 켈러의 안내견이 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는 투견용 교배를 위해 많은 수가 들어와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시바견을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나가노현을 찾았다. 이곳은 9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산악지대이다. 시바견은 신슈개와 산인개로 나뉘는데 산인개는 거의 멸종되었고 이곳 나가노현을 비롯한 일본 전역에는 신슈개 시바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시바견은 현재 일본의 주택 사정에 알맞아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된 개다. 중형인 진돗개에 비해 시바견은 소형으로 조금 작고 진돗개는 모색이 다양한 반면 시바견은 황색이 주류를 이룬다. 시시시바っていうのはね、あの全国にあれですね、あの誇れる犬なんですね。それを使って改良して あの山陰系の犬とかね、そういうのと交配して、よそで作って、今、柴犬会をね、前作ってるわけですけどね。元は、信州柴っていうのが一番基礎になってますね。保存するには、長野県で、要するに信州でできた柴犬の大名層を残して、それで作出、犬を作る。ところが、なかなか信州柴犬も、よそに出しちゃうから、よそで東京でも、 九州でも四国でもあっちの方でも信州柴犬がもう日本全国で割れた行き渡っちゃったわけですよ。 현재 일본에서 불고 있는 소형견 붐으로 시바견의 수는 더욱 증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진돗개의 경우처럼 혈통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그들의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와카야마현 고보시는 기슈견의 본거지다. 진도와 마찬가지로 해안의 오지. 1934년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형견 기슈견의 모습. 한눈에 쉽게 진돗개와 구별할 수가 없다. 진돗개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사나운 인상인 기슈견은 백구의 모색이 순백이어서 옅은 노란 빛을 띠는 진돗개의 백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슈견의 눈은 삼각형 모양으로 진돗개에 비해 조금 작다. 꼬리는 진돗개가 장대 모양과 말린 모양이 일반적인 데 반해 기슈견은 장대 모양이 우세하다. 항상 꼬리를 흔드는 특성상 주로 투견용으로 이용되는 기슈견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가 들어와 진돗개와 교잡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세 종류의 개가 더 있다. 모두 진돗개와 유사한 모습. 그렇다면 과연 일본 개는 진돗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일본견의 소생은 약 1만 년 전에 최초에 ですね, 어서라고 남포から ですね, 일본에 入ってきて, それで 北海道まで 入ったと 思う. それで その後 ですね, 약 2000 년 전에 새로운 犬가 ですね, 朝鮮半島を 通って 弥生人と一緒にですね入り込んできて本州四国九州の犬は混ざってしまって 다나베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계의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GMO 성분이 진돗개의 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것은 약 2000년 전 한반도에서 건너간 개가 일본계의 모태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본으로 건너간 고려의 개. 진돗개는 일본계의 선조가 됐다. 그리고 그들의 신사를 수호하는 코마이누가 되어 일본 땅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취재팀은 지난 1년 전부터 진돗개 순수혈통 고정 연구를 진행 중인 전남대 수의학과에 중요한 실험 하나를 의뢰하기로 했다. 진돗개 성군의 유전자 분석. 성군의 유전자와 진도산 진돗개들의 유전자를 비교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성군은 우리 개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세계 축견연맹으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해 세계적으로 우리 토종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개이다.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을 밝히는 첫 번째 연구는 일명 동위효소 전기영동법이다. 체혈을 통해 수집한 혈액을 전기운동을 시키면 혈액 내 효소가 전기장에 의해 각각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때 얻어낸 결과들을 통합하면 각 개체 간의 유전적 거리, 즉 혈통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의 특징은 많은 개체수의 진돗개를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돗개 고유의 유전 인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험 방법은 유전자 지문법의 하나인 PCR을 이용한 유전자 표지 연구다. 채취한 진돗개의 혈액에서 DNA를 분리하고 여기에 PCR 반응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한 후 유전자 사진을 분석하면 개체마다의 고유한 유전자 띠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을 통해서 그 품종 간의 특성은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알아보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밴딩 패턴은 이쪽에 있는 밴드가 불량견 그리고 이쪽에 세 개가 또 불량견이고 가운데가 수컷 왼쪽에 것이 암컷 이렇게 진돗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량견에서 볼 수 없는 이 특이한 밴드가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아직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기는 힘들지만은 이 두 가지 밴드가 진돗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밴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험 결과 진도산 진돗개들은 일본산 기슈나 아키타견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고유한 유전자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챔피언 성공과의 비교 결과 성공과는 같은 유전자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도산 진돗개들의 혈통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앞으로 계속된 연구를 통해 진돗개 혈통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족보를 갖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진도산 진돗개의 혈통 보존은 중요하다. 진돗개는 원래 진도라는 지리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토종개. 그러므로 아직 재래종 소나 돼지의 모습이 남아있는 이곳 진도에서는 토종으로서의 고유한 성품을 가진 더욱 우수한 진돗개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서울에서 진돗개를 길렀지만 결국 진도에 내려와서 개를 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윤규 씨. 진짜 토종 진돗개를 길러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 야무진 그의 꿈이다. 진도 생활 2년. 그는 지금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한 토종 진돗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서울개하고 진돗개하고는 육지라는 자체가 뭐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 환경이 전혀 맞지를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환경에 맞는 그런 가운데서 기르는 개들이 특성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심이나 야성미 자체가 이건 대단한 거로 봅니다. 인간의 오랜 친구인 개는 흔히 그 나라 국민의 모습과 닮았다고 한다. 우직하고 영리한 그리고 때로는 강인한 진돗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수많은 세월 역사를 같이 해온 토종견 진돗개는 이제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견이 됐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가 2002년 월드컵 마스코트로 지정돼야 할 명백한 이유이다. 우리의 토종 진돗개. 우리의 것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2002년 월드컵 성공의 첫걸음이다.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나선 월드컵 마스코트 진돗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